자, 말들 해보시죠. 아우, 시끄러.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 전 이제 올해로 16살 되고 중3입니다. 성별은 여자고 솔로 경력이 16년이네요. 제 여성분이시고 목소리가 살짝 담배를 한 16년 살았는데 26년 정도 피신 것 같은 목소리긴 한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저는 올해 15살이 된 여자 이나입니다. 저는 올해로 15살 됐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솔로였어요. 이거 좀 오늘 몰입이 돼야 되니까 각자 캐릭터를 성별에 맞게 봐주세요. 그리고 죽기 싫으면은 그 팔랑님은 남자 캐릭터로 바꿔주세요. 이제 에랑겔로 가가지고 뭐 할 거냐면은 님들 다 저기잖아요, 잼미들이잖아요. 에랑겔에 학교가 있잖아요. 네. 학교에 가가지고 직접 현실적으로 좀 감정이입을 해서 이제 제가 여자 역할을 할 테니까. 네? 아, 네, 알겠어요. 이제 저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좀 고백을 하는, 이제 이나님은 제가 남자친구 역을 해주는 거죠. 네. 아, 근데 이거 지금 스쿨에 많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한번 내려봅시다. 스쿨에서 그 수영장비인가? 거기에서 존버 탄 뒤 사람 다 나간 다음에. 근데 그러면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중학생 가오로 삼는. 공부 못하니까 가오라도 있어야지. 공부 못하면 가오가 있었으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딱 공부 부분에 모범생들과 가오 부분에 모범생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요즘 중민이들 생각보다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많네 이거. 계정님 콘텐츠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소신방문합니다. 솔직히 계정님 유해 매체예요 이거. 이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지. 님, 뭐 사람 좋아한 적은 있죠? 아, 있죠. 아? 여자 좋아한 적이 있을지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2번님이랑 상황극을 할 때 제가 남자를 연기할게요. 일단은 다 저 따라오세요. 자, 김계정 스쿨에 오신 우리 초등학교 잼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지각생, 제가 지각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오신 분 가방 얼른 내려놓으시고 수업 준비하세요. 아, 네. 똥을 싸고 있어? 물 얼마 처먹으니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야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이번님이랑 제가 상황극 할 테니까 이제 두 분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 오. 와, 어쩌고저쩌고. 와, 계정이다. 아, 그래. 이번이 우리 자리에 있나? 아, 여기 앉아. 아, 그래. 아, 안녕. 내 이름은 계정이라고 해. 아, 내 이름은 이번이라고 해. 반갑다. 너 귀엽게 생겼다, 되게. 쟤 너무 게이 같은데요. 혹시 여자 목소리 해 주실 수 있으신가? 아니, 님이 남자 좋아한다며. 그럼 왜 차였냐고 말을 하라고. 아, 왜 목소리인지 말을 하라고. 이게 진짜 베일을 쌓일 놈이네. 아, 그러면은 저기 4번님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갑니다. 자, 2번님은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계시고 3번님이 이제 우리 둘 잘 봐주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상황. 근데 4번이 소녀인 김계정을 보고 이제 첫눈에 반해버린 상황. 안녕, 반갑다. 혹시 이 옆자리에 앉아도 되니? 그래, 앉아. 그래, 고마워. 넌 이름이 뭐니? 나는 금치라고 해. 반갑다. 그래. 왜 말을 못 이어나가? 안녕? 안녕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너 바보야? 아니요. 나 다른 자리에 앉을래. 미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번님, 4번의 잘못된 행동은 무엇이 있었는가? 대화를 이끌어나가지 못하네요. 이거 봐, 확실히 딱, 이거는 남자 좋아하는 2번이 봐도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 그럼 다시 갑시다. 테이크 2. 이번에 제대로 해봅시다. 진짜 들을 때마다 속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계정님 목소리 어떡해. 뭐 하는 것 같다고? 속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날이야. 이렇게 좀 어색하게 헤어진 뒤 다음 날. 오랜만에 왔는데 자리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이 친구 옆에 앉아야겠다. 속마음임. 자. 네. 혹시 연필 있니? 연필? 잠깐만. 차. 나 샤프밖에 없는데. 혹시 그러면 샤프 좀 빌려줄 수 있니? 자, 샤프 빌려줄게. 대신 샤프시면 통당 이제 500원에 제가 이제 빌려주면 한 두 개 정도 사용할 테니까 이따가 끝나고 150원 정도 나한테 주면 돼. 알겠지? 왜 안 주는 거예요? 아유, 그냥 답답한 놈아. 자, 3부님, 이번에는 뭐가 문제였어? 이럴 때는 왜 안 주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혹시 200원으로 갚아도 되겠니라고 재력을 어필하셨어야죠. 뭔 소리야, 이건 또 미친 소리야. 이럴 때는 처음부터 연필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있었던 얘기를 먼저 회상을 시켜야지. 얘는 지금 정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어제 왠 정신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근데 또 얘가 옆자리에 왔단 말이야?
어제는 내가 처음 친구 만나는 거라서 긴장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정신이 이상한 놈은 아니다라는 걸 좀 어필을 했어야 되지 않나. 뭔 처음부터 다짜고자. 네 연필 있니? 이 뭘 또 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어휘력이 살짝 부족한 것 같잖아 이러면은 안 되겠다. 야 얘도 문제가 너무 많다. 예 3번님 먼저 합시다. 좋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아 저 정신 이상한 놈들한테 판단시키는 거 맞냐고 이거. 아 진짜. 자 이제 제대로 합니다. 아야야 살리지 말아봐. 자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3번님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 계정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 나 잠깐 아 혹시 배가 아프니? 아 배가 아파 혹시 똥은 쌌어? 나 변비인 거 어떻게 알았지? 아 잠깐 아 너무 창피해. 안녕. 내가 어버서 화장실로 데려다 줄까? 그만!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바보 두 사람이 생각하는 3번님의 문제는? 아, 일단 부끄러운... 남자 입장에서는 똥 싸운 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 얘기하는 맞아 정확하게 그겁니다. 이 친구는 나흘째 변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거를 말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는 장 트러블을 존중해주지 못했다. 자 테이크 2 한번 다시 가봅시다. 자 좀 인싸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선생님 없다. 계정아 정말 활발해 보인다. 오늘 기쁜 일이 있었니? 오늘 왜냐면은 내가 크레이지 아케이드 현질을 했는데 엄마한테 들키지 않았거든. 아 정말 효자적인 행동이야. 역시 멋있어 계정아. 그 3번 너도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맞아. 어떻게 알았어? 혹시 너도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즐겨서 하니? 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가 하는 거면 유명한 거 아닐까?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이 아줌마가 어디서 게임 좋아한다고 하지 마. 이건 간첩이야. 잠깐 이건 진짜 간첩 아니야 이거? 아 근데 기장님 계정님 저도 잘 몰라요. 아? 야 크레이지 간첩이야? 얘도 간첩이네. 와! 간첩이 아니야. 너도 간첩이잖아. 야 어디 그 알을 모를 수가 있어? 그 카트 그거예요? 형 저 때려줘. 형 저 살려줘. 넌 싫어. 넌 왠지 만지기 싫어. 넌 좀 그래. 그러다 뭐 했줄인 말이죠? 크레이지 아케이드. 근데 크레이지 아케이드 뭐 하는 게임? 그 물풍선 던지는 게임 몰라요? 다오 배치가 물풍선 던지는 게임? 대충 알 것 같아요. 다오 배치 카트 아니에요? 잠깐만 내가 크아 한창 하던 때가 7살이었거든요? 그럼 님들 몇 살이었지 그때?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2002년 저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니들 몇 살이라고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태어난 6년 전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2번, 4번이 생각하는 방금 3번의 행동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었나? 원래 현질했다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게 핀트가 아니지. 게임을 같이 하자고 말을 걸었어요. 아 알겠어. 니들 총 안 내려 이런. 자 그러면은 자 4번은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고 2번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모르는 척하면서 관심을 가지라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에 집에 가서 같이 하자고 했어야지. 아 그치.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 무슨 게임이야? 나 정말 흥미가 가. 너와 함께 게임을 즐겨보고 싶어. 야호! 이렇게 접근했어야지. 아, 관심사 만드니까. 그럼 역시 결혼하신 분은 달라. 그래 네.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 하니까 어때요? 좋네요. 이상한 애들한테 피드백 들어서 살짝 기분이 나쁘고. 저도 동감입니다. 망했어. 그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제가 썰 하나 더 풀어볼까요? 좋다. 해봐. 근데 저희 키리오님 자기장이 오고 있어요. 어머나, 야 자기장 오고 있네? 니들 정신이 있는 애들이니 없는 애들이니? 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 다들 모쏠 아니게 될 거잖아요. 오늘 얻은 것들을 토대로 본인만의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만들어서 잘 알아서 잘들 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무한 무야호 무야호. 와 이거 무야호. 도전한 사람은 진짜 센스가 똥이다 똥. 야 나는 똥이다 3창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거 무한 도전한 사람 나는 똥이다 나는 김계정이다 나는 똥이다. 나는 김계정이다.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